시장이 지금 뭐 나쁘다, 좋다, 이랬던 중요한 것은 많이 흔들리죠. 그죠? 그렇지만 좋은 종목은 흔들리지 않아도 돼요. 자, 그걸 왜 그러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떨어져서 시작하나요? 예, 떨어져서 시작하는데, 자, 오늘은 시세를 스스로 한계 짓지 말라. 이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지켜요. 자, 오늘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죠? 시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일단 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첫 번째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북 탄도미사일 발포를 하면서 예, 미사일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 갖고 뭐 정부하고 또 저기하고는 아우성을 국방부하고는 아우성 치고 누구 편을 드는 건지 자고 한 미국에서는 탄도미사일이라는데 아니다 기다 아우성 쳤지만 9.19 남북 선언 위반 이거는 확실하죠. 따라서 예, 북한은 그것이 딱 200km를 하면 원산만에서부터 딱 서울 종로 한가운데 딱 떨어진대요. 그게 정확히 그게 200km라네요. 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얘네들은 또뭘 요구하려고 저렇게 그죠? 쌀을 달라고 그러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쌀을 준다 어쩐다. 쌀 주지 말아야 되겠죠? 김정은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는데, 그죠? 자, 두 번째는 대이란 수출이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서 원화 계좌가 막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이 동결이 됐습니다. 수출이 작년에 뭐 22억 뭐죠? 22억 달러? 그 정도의 돈을 벌었는데 당장 막혀서 상당히 수출에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일단 뭐 은행주로서는 좋지를 않겠죠, 당연히요, 그죠? 예, 은행주로서는 좋지를 않고 금리가 지금은 올리질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수익은 별로 좋을 거로 보지는 않아서 은행주는 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협상이 그죠? 5월 10일 날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25%를 올리겠다. 트위터에다가 날리는 바람에 아마 주식이 갑자기 또 우당탕퉁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이 망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 좋은 종목은 시장이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거고 장기 투자 바이블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많은 또이 유튜브를 듣다 보면 전문가들이 매일 단타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예, 매일 단타 안 해도 됩니다. 이건 트레이더 하는 사람은 트레이더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장기 투자는 뭐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미중 무역전 그게 그러면 장기 투자 바이브라는 책이 나올 이유가 없었죠. 만약에 매일 트레이더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그런다면 장기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이 나올 필요가 없었고, 워런 버핀 같은 사람이 돈 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럼 전제 조건은 뭐냐?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뭐죠?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게 안 된다는 얘기지. 매일 트레이더를 해야 돈을 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론이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5월 10일 날 중국 수입품, 어쨌든 중국에서 날라갔죠. 합의하기 위해서. 무역전쟁 협상 결렬이 대단 불안 심리 때문에 주가가 요동을 쳤습니다. 세계 경제 주가가 요동을 쳤죠. 그 다음 요커들이 또 요즘에 오는 사람들이 소비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화장품을 싹쓸이 해갔는데, 요즘에는 좀 여러분이,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1위가 여성 패션이고요. 두 번째가 명품이고,
세 번째가 남성 럭셔리 순으로 구입을 해간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상품을 사야 될까요?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템플턴이 힌트를 줬는데 유튜브에다가 여러분은 사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목만 다른 거를 봐서도 여러분은 느낌을 알았을 텐데요. 자, 또 이제 그러면 우리 지수 차트를 한번 좀 볼까요?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지수는 상당히 지금 예, 추세를 깨고 내려가고 있었죠. 예, 그렇지만 뭐 그렇게 나빠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또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고요. 예, 또 역시 코스닥은 상당히 좋습니다. 추세선을 안 깨고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거고요. 자, 그런데 왜 제목을 템플턴 전문가는 이렇게 달았을까? 그죠? 시세의 한계를 정할 스스로 한계 짓지 말라. 대부분이 제가 개인 투자자들을 강의를 하고 지금까지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100%만 올라가면 사보지 못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죠? 주가가 어떤 종목을 내가 샀는데 100% 올라가면 일단 두려워합니다. 내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사보지를 못해. 전문가님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이제부터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산대요. 그죠? 또 두 번째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또 못하는 게 뭐냐면 올라가는 종목은 빨리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어떤 주식을 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떨어진 종목을 파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수익난 종목을 팝니다. 수익난 종목을 팔게 되면 더 수익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떨어진 종목을 자르고 올라가는 종목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로 가져가지도 못하고 100% 수익 나오면 만족하면 얼른 잘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보니까 다 잘라서 수익 난 건 자르고 바닥에 있는 종목 붙들고 있다가 더 떨어져가지고 손실만 커지는 겁니다. 진분홍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좋은 종목이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아느냐? 전부 거꾸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러면 하나씩 같이 공부를 오늘도 해보겠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됐는지, 어떻게든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라. 이 말이 뭐냐면 시세 속에서는 주가가 영향을 주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주가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에 대한 상당한 비중을 두고 매매하는 편이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역사적 고점을 넘으면 사볼 수 있는 사람은 3번. 나는 역사적 고점 넘으면 무서워서 절대로 손이 안 나갑니다. 4번 한번 눌러보시죠. 역사적 고점을 넘은 종목을 살 수 있어야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을 넘으면 못 삽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면서 더 사야 되고 들고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는 또 이격 났다고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큰 수익 나는 종목은 없고 손실 난 종목은 많아지니까 결국 전체 포트는 늘 마이너스에 절절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이 가보세요, 전부 다. 여기저기 가서 뭐 이격 났다고 다 잘라요. 이격 났으면 안 가는 겁니까? 이제 조정 들어오니까 자르래요. 조정 들어올 거니까 자르라고. 그건 트레이더죠. 가치 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가치 투자로 포장을 해버리죠. 주가가 싸면 가치 투자다? 그런 엉터리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죠. 잠깐만요. 방송이 좀 뭐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와서.
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하던 종목이 어느 시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강력한 무언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령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갑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종목이 코일 패션이죠. 볼까요? 자, 코엘 패션이 자 매수했습니다. 올라갑니다. 딱 여기서 본인이 이제 공부가 안 됐으니까 여기서 매수했어요. 딱 오자마자 이게 뭐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만에 이제 본전이 왔습니다. 본전이 딱 오면 어떻게 하죠?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아니, 주식을 본전하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거꾸로 질문하면, 그건 아닌데. 그건 왜 잘라야 되는 거예요? 수개월 만에 본전이 왔다는 것은 이 기업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사야지. 아니, 전문가님 더 사요? 근데 떨어지면 어떡하고요? 이렇게 참 투자를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다는 건 누가 사는 거냐? 기관이나 외국인 큰 손들이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왔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더 사야죠. 안타깝게도 본전이 왔다고 자르려고 그래. 더 사! 제발 좀. 더 사야 돈이 되는 거예요. 더 사. 그렇다. 아, 전문가님, 못 사요. 떨어질까 봐. 그죠? 떨어져요. 다시 올라가다 또 떨어져. 아, 여기쯤 올라오면 그때서야. 아, 전문가님, 이제 더 살까요? 왜 그러는 거죠? 공부가 안돼 있는 거예요. 수개월 만에 본전이 왔던 것은 기업에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 좋은 일이 벌어진 건 주가가 더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라요. 자르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개인 초보 투자자들의 행동이에요. 자신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시는 분은 5번 한번 눌러보시죠. 그러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내가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본전이 왔으면 자릅니다. 아니요, 3년 만에 본전이 왔어도 자릅니다. 저 아직 초보자라 그렇습니다. 5번.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부터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기업에 뭔 일이 벌어지니까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매수 시점을 돌파하는 것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더 사야 될 일이 가서 거기서 잘라요. 그거는 더 사야 될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못 가는 이유가 뭐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저항에 부딪히니까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익 실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죠. 박스를 돌파하고 넘어갑니다. 또 본전 와서 잘라요. 네, 아이고, 징글징글해. 전무 종목, 내가 1년 동안 보였더니 이제 본전이 왔거든. 잘라야지. 자르니까, 다 자를 사람 자르고 나니까 또 올라가 버리죠. 또 자르고 나니까 또 올라가 버리죠. 아이고, 전문가님, 더 살아야 할때 그냥 더살 걸. 아유, 후회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지,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매물벽이라는 거예요. 매물벽이 일단 통과하면 통과하게 되면 저항이 뚫었으니까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고 새로운 주가 추세를 만드는데 사람들은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격 났다고 전문가는 또 잘라줍니다. 그렇게 더 크게 수익 날걸못 나고 맨날 100% 넘어가는 수익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인 양. 다 잘라주면 아주 기가 막히게 정답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본인도 합세해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큰 수익은 날 수가 없죠. 이것이 벽을 넘어간다는 것은 차익 실현이 그동안에 사람들의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거기에 저항에 와서 아, 이제 본전이 왔으니까 나는 3년 만에 본전이 왔어. 나는 1년 만에 본전이 왔어. 아니, 6개월 만에 본전이 왔으니까 내가 잘라야지 차익 실현 나오니까 그게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역으로 그것을 투자자들이 초보 투자자들을 뒤집어서 여러분이 산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더 커지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나요? 주가가 너무 가치가 고평가됐다면 사면 안 되는 데를 사서 산다는 거죠. 그걸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걸 또 각적에 붙들고 있죠. 자, 여기서 사갖고 들어옵니다. 제 방에 이걸 사갖고 들어와요. 그 제가 이걸 왜 샀는데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뉴스가 보니까 더 좋아질 것 같아서 가서 예, 샀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가치가 지금 바닥에서 얼마 올라왔는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기업의 가치가, 그죠? 자그마치 16배가 나갔는데, 여기서 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게 고평가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실적 부진, 실적 부진 하면서 내려가죠. 실적 부진, 실적 부진 하면서 내려가잖아요. 이번에도 실적이 지금 부진하여. 오늘 반등을 했지만. 그죠? 이런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야 될 자리가 아닌데, 매수한다는 거죠. 100% 올라가면, 지금 이게 뭐요? 예? 지금도 이 기업의 가치는 자산 가치 대비 10배 이상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의 수익 가치 대비는 얼마나 갔을지 여러분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익이 지금 4천억이라고 가정하고 10배 수를 잡으면 4조가 돼야 되는데 자그마치 얘는 얼마예요? 26조입니다. 20배를 한다고 해도 8조인데 26조예요. 수익가치 대비 엄청나게 고평가요. 그 다음에 자산가치 대비도 10배가 넘어가는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치 투자를 기업가치, 그 다음에 수익가치, 그 다음에 성장가치, 또 자산가치를 분명히 얘기해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서 사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죠. 그러니까 사지 말라. 전문가님 너무 떨어져서 속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가의 시세는 기업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은 거예요. 기업이 실적에 따라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시장의 모든 원리를 해석할 수는 없겠죠. 주가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다. 시장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일시적이라는 거죠. 주가는 장기적으로 시장 분위기나 방향성보다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는 기업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걸 평균 회귀 이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어떤 회사의 펀더멘털이 그대로지만 외부 변수로 인해서 만약에 펀더멘털이 그죠? 예? 외부 변선에서 거꾸로 센티멘털이 뭐예요? 심리적 요인이죠. 심리적 요인이 나빠져서 주가가 빠진다면 이건 우동호님도 어서 오시고요. 주식을 살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시장이 뭐 미국과 뭐 중국이 전쟁을 벌린다, 무역 전쟁을 벌린다 했거나 그죠? 내가 좋은 기업이 그죠?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떨어지면 그건 절호의 살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려움만 당하는 거예요. 주식 시세는 객관적인 경기나 기업 실적과 아무 상관없이 움직이기도 해요. 또, 거스를 수 없는 주식 시세에는 커다란 또 힘이 있죠. 그 힘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마치 파도에 몸을 맡기듯이 시세의 순응에서 가는 대로 따라가서 주식 투자에 그러면 큰 수익을 낼수 있는데 사람들은 제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안 따라가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세라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으로 오래오래 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멘텀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모멘텀. 또, 그 떨어지는 주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방향으로 오래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그래서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가고 희망의 내리막길을 간다.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분명히 이 주식은 올라갈 거예요. 희망으로 올라갈 겁니다. 설마 내가 팔고 나면 혹시 오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난 죽어도 못 팝니다. 반드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못 팝니다. 떨어지는 종목은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고, 올라가는 종목은 조정할까봐 무서워서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안타깝죠. 시세의 향방을 알고 있는 주식시장의 전문가가 아니라 시세 그 자체로 보라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거의 다 무슨 생각을 갖냐면 매입가에 매몰되는 겁니다. 아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를 내가 매입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샀습니다. 이제 올라간 거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붙들고 가야 됩니다. 매입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고평가된다 생각은 안 하고 다 내가 매수한 가격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면 이제 아이고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의 가치가 자그마치 그저 16배가 날라갔는데 자 한미약품이 11배 그죠? 또 한샘이 18배 한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엄청난 수익을 자산가치 대비 18배가 나간 이후에 폭락이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샀으면 여러분은 매수가만 따지고 있어요. 매수가를 따지기 전에 이 기업의 가치가 너무 고평가됐으니까 매수가를 여기서 샀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기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또 재밌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줘요? 이격났다고 다 잘라버리고 다 조정 들어올 것 같으니까 다 잘라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격났으니까 장기로 못 들고 가는 거죠. 잘라주니까. 100% 수익 넘어가는 수익 종목을 한 개도 못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전문가님, 나도 이렇게 좀 많이 한번 100% 넘어가는 수익 좀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우리 요리는 실제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남들은 뭐 수백 프로 났고 뭐 몇백 프로 먹었대는데, 에? 왜 나는 100% 넘어가는 주식이 한 개도 없냐? 이격 났다고 다 잘라주는데 어떻게 100% 나가면 수익이 있습니까? 아니 뭐 300%니 400%니 얘기하는데 나 꿈의 얘기야. 맨날 이격 나는 거 다 잘라버리는데 무슨 100%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정답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가능하지만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어느 정도로 오를지 얼마에 사서 얼마 수익을 내고 손실을 보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주식은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으면 또 더 올라가는 거고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지 따라서 여러분이 보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제가 뭐라고 그러죠? 주식이 정배열을 가면 어떡하라? 정배열이 끝날 때까지 가라. 대박을 먹는다. 무슨 이격으로 잘라버리냐. 이격 났다고 잘라버리면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절대 여러분 못 들고 갑니다. 아,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왜 두려워해야 되죠? 주식은 가는 방향으로 더 오래 가는 경향이 뭐예요? 정배열인 거예요. 정배열이 돼야 주가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역배열에서는 아무리 힘을 쓰려고 해도 힘을 잘 못 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아, 주식은 이렇게 시세에 올리라는 것이 정배열을 만들었을 때 강해지는구나. 구태여 내가 힘들게 역배열을 사지 않고 정배열 나갈 때 정배열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수익인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조금만 올라가서 조정받으면 꼴까닥 힘들어해요. 아이고 형무관이 나 힘들어. 힘들어. 다나와를 붙들고 제가 지금까지 안 팔고 얼마나 갔을까요? 처음 여기서 추천해서요. 가면 또 삽니다. 올라가면 또 사요. 지난번에 여기서 우리 유료원 전문가님
나 241% 놨는데 여기 엑스원에도 올라가 있어요. 241% 놨는데 추가 매수할까요? 아, 좋죠. 사시죠. 아, 여기서 살라고 그랬는데 못 샀어요. 아유, 갑자기 살라고 그랬는데 장대 양봉 나가는 바로 전문가님 장대 양봉 사지 말라고 그래갖고 못 샀어요. 아,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조정해주고 또 진짜요? 이300% 수익 나는 거예요. 추매 더 사. 그죠? 갈때더 사라. 자, 다 나와 한번 볼까요? 그 자리가 어딘가? 요 자리입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할까요? 에, 하세요. 그 다음날 장대 양봉 나왔어요. 깎아주니까 걱정하지 마. 기다려요. 또 깎아주죠. 그럼 살아. 장대 양봉에 사서도 안 되고, 장대 음봉에 사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장대 양봉하면 계속 갈것 같지만, 되돌림 좋죠. 또, 음봉이 나오니까 어떻게 더 떨어지죠? 아까, 장대 음봉. 장대 음봉 좋아한다고요? 장대 음봉 더 떨어지는데요? 아예 올라가다 더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장대 음봉도, 장대 양봉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방법을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다 모릅니다. 전문가님, 언제 사요? 언제 사요? 지금까지 못 팔기 했습니다. 뭘 보고? 추봉 보고서. 팔지 마요. 아직 뭐, 그냥 정배로 쭉 가고 있는데 뭐. 가고 있는데 뭐. 아, 이경 나면 지금 어때? 이경 나면 조정 들어오면 또 나가지. 신고가. 그죠? 신고가. 아유, 300% 넘어갔어요. 전문가님.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그냥 뭐 조정만 요거 조정하면 그냥 꼴가닥하고 다 잘라버려가지고 큰 수익 날 거를. 기업이 꾸준히 가치가 커지는지를 보고 여러분이 들고 가면 대박을 주는 거예요. 이걸 대부분이 못 참습니다. 또 갑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이거? 제1기획. 아이고, 우리 유료인데 사, 더 사, 더 사. 신고가를 했습니다. 이게 시세의 원리예요. 그냥 따라가잖아요. 아니, 그냥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거 왜 파는 거예요? 더 이상 안갈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냥 시세는 시세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 우상향으로 정배열로 모서 간들 가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격이라고 잘라야 돼요? 이격 너무 좋아하지 마라. 큰 수익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목백화점 만들어 놓고 그냥 있는 대로 주식 다 사놓고 돈은 안 되고. 그죠? 100% 넘어가는 주식은 한 개도 없고. 전문가님 소원이 있습니다. 뭐예요? 100% 넘어가는 주식을 수익을 내봤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 방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안타깝든 다 잘라서 없는 거예요. 지금 신고가를 내서 역사적 고점을 또 넘었죠. 역사적 고점을 넘었는데, 과연, 제1기획이. 자, 또 나가죠. 아이고, 전문가님, 언제까지 가는 거야? 모르죠. 또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자, 이것이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번에는 역사적 고점 넘겠네요. 그죠? 가는데. 자, 역배열에서 떨어지다가, 정배열로 가다가, 그죠? 정배열로 가다가, 역배열로 떨어져서 다시 정배열로 가잖아요. 그러면 정배열로 가는데 왜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정배열로 가잖아요. 그러고는 역배열에서 안 사. 정배열 갈 때, 우상향으로 갈 때, 차트가 우상향으로 갈때 그냥 사서 묻으면 돈이 되는데. 자꾸 도망가요. 여러분이, 그럼 전문가들이 이격 났다고 자르는 건 뭐예요? 아, 조정 들어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라줬잖아. 합리화 시키는 거죠. 여러분, 장기 투자자라면,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가 아니면, 주가가 우상향한다면, 주가는 늘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장기 이평선은 우상향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강력 보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르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 TV도 보죠.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추가 매수할까요? 아이, 좋아요. 더 사. 더 사. 차, 더 사. 전두 투자님, 신났지, 요즘에? 아프리카 TV가 신나게 신고가 행진하니까 얼마 수익 났어요, 이제? 추가 매수 여기서 두 번이나 더 했는데.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제가 더 간다. 더 살아, 제발 좀. 추가 매수해라. 그죠? 참, 이게 멋지잖아요. 가는 놈을 왜 신고가를 해서 역사적 고점을 넘는데 왜 자르는 거예요? 단기 기업을 자르다, 자르면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가는 방향으로 갈 때, 귀머거리 노세에 고집스럽게 가는 방향을 그냥 시세를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종목이 아직 못 가고 기다리는 종목이 다시 추세를 정배열로 만들어 나갈 때 거기다가 추가 매수에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제 방에서 공부한 저분은 이제 졸업하고 나가셨어. 추가 매수, 전문가님 추가 매수 할 거, 아, 좋지요. 더 사. 그죠? 위대한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더 사. 그러니까 신고 깔려면서 신나게 나가고 있죠. 벌써 300%가 넘어갔는데. 추가 매수한 사람은 300%가 날 수가 없죠. 그죠? 수익률은 줄어들어도 수익은 더, 수익 금액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길이에요. 무슨 맨날 뭐 몇 프로 잘라먹고 그래갖고 수익이 뭘 커져요. 대박을 내야지. 그죠? 이런 거 추가 매수하니까 대박이 나는 거 안 팔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안 팔고, 제 방에서 공부한 사람은 저렇게 안 팔고 있잖아요. 점점 커지는 거지. 아니, 주가가 가는데 뭐, 시장이 뭐 폭락하고 뭐, 그죠? 미중 무역전쟁 와서 시장이 폭락하는데 얘는 왜 신고가를 내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됐냐? 신고가를 내냐? 기업이 돈을 잘 보니까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비재들이 돈을 잘 보니까 얘가 가는 거잖아요.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뭐 차트로 다 한다고요? 실적은 볼 필요 없다고요? 아니, 실적이 나쁘면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쁜데 올라갈 수 있나요? 곤두박질 치죠. 삼성전자가 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실적이 부진하다고 곤두박질 치는 거지 실적이 좋은데도 곤두박질 치나요? 실적이 나빠진다고 그러니까 얘가 곤두박질 친 거잖아요.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면 어떻게 됐어요? 더 나갔겠지. 이 간단한 원리는 사람들은 실적은 볼 필요 없고 주가에 다 반영됐으니까 아무 볼 필요 없다?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왜 그럼 삼성전자는 왜 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당분간은 주가가 조정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 그러면 여기서 끝났을까요? 더 올라갔지요. 물론 주가는 끊임없이, 그죠? 예. 이것을 시장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도 영향을 받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실적이 나쁜 종목도 올라가기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시장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종목이 더 가는 건데 그러나 가장 여러분이 핵심이 될 것은 이 기업이 끊임없이 실적이 개선된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끝날 수가 없이 더 간다는 거예요. 에이 전문가님 그럴 리가 있나요? 자, 대림포장 같은 경우는 제가 종이목 M&A 이슈 때문에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신라코리아가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느냐.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죠? 실적은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끝났다? 끊임없는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잘못 알고 이론들이 너무나 많아서 투자자들이 예 좋은 종목은 다 잘라버려서 길게 가는 건 못 가져가고 이격 났다고 다 잘라서 안타까운 일만 벌리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리는 거죠? 더 좋은 주식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더 좋은 주식,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하다. 이건 트레이더의 얘기가 맞는 얘기죠. 물론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닐 경우도 있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급도 있고 펀더멘털도 있고 재료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당연히 기관이나 여긴 큰 손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건또 뭔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수급에 영향을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떤 현상이든 이유 없는 것이는 없죠. 그것을 원인론이라고 그러는데, 그죠? 자, 현상이라서. 자, 원인론을 갈 거냐, 결과론을 갈 거냐, 그죠? 그것도 이제 철학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상이라는 것은 결과를 말하죠. 결과는 반드시 원인을 포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최대한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답을 구할 때까지 연구를 계속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수급은 공급을 조절하면 최소한 투자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적은 양으로 주가를 쉽게 끌어올리니까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수급이 예? 그럼 유통 물량이 만약에 작으면 주가 수급에 민감한 반응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급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수급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지 않으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잘 안 들어갑니다. 개인들은 차트만 보고도 많이 들어가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그 기업의 실적이 앞으로 펀더멘털이 좋아서 좋아질 가능성이 없으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그죠? 네, 비전 메이커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수요 측의 지표로는 뭐 고객 예탁금이니, 뭐 주식형 증권의 증감이니, 외국인 투자의 자금 유출입이니, 뭐, 그 다음에, 뭐, 공급 측면에서는 뭐 유상증자, 주식 배당, 뭐 신규 등록, 상장에 따라서 공급 물량이 증가하고, 이런 것은 수없이 많지만, 여러분이 수익을 올리려면 10개의 종목 중에서 여러분이 5번만 맞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을 여러분의 수익률을 깎아먹는 것은 뭐를 방지를 해야 돼요? 부실 종목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잘 수익 내다가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일을 벌리냐 하면 거의다가 내가 공부가 안 돼 있는데 한꺼번에 왕창 투자하는 거예요. 몰빵. 전문가님 방에는 종목이 몇 개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종목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종목이 몇 개가 무슨. 아니 종목 부신 종목을 사놓고 왕창 몰빵해서 잘못하면 위험의 소지를 가지고 와 있는데 엄청난 위험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종목이 몇 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식장에 수많은 성공의 비책이 있다고 뭐 와 양음양 패턴이 어쩌고 저쩌고 뭐 21선이 어떠고 21선 매매 기법이 어떠고 120선 뭐 매매 기법으로 같이 투자를 하느니 엄청난 비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는. 그죠? 주가가 싸면은 가치 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120선 기법으로 가치 투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가치 투자인가요? 기업의 가치는 평가해 보지도 않고 이 평선을 갖고 뭐 신가치 투자다. 그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어떻게 해요? 기업의 자산 가치가 커지는 수익 가치가 커지는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가치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죠? 아니 121선 기법 무슨 뭐 61선 기법 21선 기법으로 신가치 투자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차트쟁이들이요. 자, 큰 재산을 모으려면 여러분들은 손실을 주 아, 주가가 싸니까 가치 투자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는 너무 주가가 싸게 되면 또 가치 함정에 걸려들어서 주가가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된 판단을 수많은 투자의 비책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제가 예, 700여 권의 책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의 책들은 거의 다 섭렵할 정도로 다 읽어봤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줄이고 잘못 판단했을 때 최소한 우린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꾸준히 들고 가서 부자가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망하지 않은 길, 행복한 투자라는 건 뭐예요? 기업이 꾸준히 돈 버는 기업에 동업했을 때 여러분은 이기는 투자로 갈수 있는 거예요. 차트 기법보다 더 중요한 거죠. 부기부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공격만으로 이길 순 없다. 그래서 우리는 튼튼한 수비를 하는 것은 뭐예요? 좋은 기업을 분석해서 여러분이 사야 되는 것이 바로 방어예요. 그런데 부실 종목 수도 없이 3년 연속 적자기에 유보를 다 까먹은 것을 감자 나올 거 뻔한데도 그걸 추천해서 여러분이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또다시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하는 거죠. 처음부터 살 생각을 안 해야 돼요. 가치 투자라는 건 뭐예요? 부실 종목을 사놓고 가치 투자라고 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장대 양봉 따라가서 사니까 내가 사면 내리고 떨어져서 손절하려고 10% 손실 났습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손절하면 올라가 버리고 주가가 조정할 만하면 사게 되고 주가가 올라갈 만하면 팔아 버리니까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식하고 안 맞나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주가는 여러 가지 요인에 결정되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요소,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늘 우리 경제가 주식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블랙스완은 1년에 두세 번씩 뚝뚝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주식을 맨날 팔고 사고 해야 되나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110만 원짜리 주식을 사면 나중에 100만 원 된다. 갈까요, 안 갈까요? 저는 간다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가 수십 년 전에 278만 원 갔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유한양행을 43년을 들고 온 연세대 교수는 왜 돈을 벌었을까요? 그죠? 뭐, 전부 다 매일 팔고 사가야 돈을 벌어야 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잠시 10%, 20%만 조종하면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매일 트레이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일리는 있죠. 그죠? 왜? 참지를 못하니까. 실제로 볼까요? 수급에. 자, 코엘 패션도 내가 사면 내리고 아니 그냥 샀더니 전문가님 어떻게요? 내려갔어요. 그죠? 이런 걸 믿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사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데도 사는 방법을 생각 안 하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사는 방법을 몰랐지. 장대 양봉이 나가면 쫓아서 사거든요. 장대 양봉 나가서 쫓아서 사죠. 장대 음봉이 나가면 많이 깎아줬다고 사고요. 근데 우리 방은 장대 양봉만 사는 방입니다. 아마 그러면 난리가 날 거요. 거꾸로 우리 방은 장대 음봉만 사는 방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거는 일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장대 음봉이 나오면 우량주가 장대 음봉 나오면 사야 된다고 또 추천 나가면 여러분은 또 사요. 그러면 더 떨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아유, 전문가님, 사자마자 떨어졌어요. 속상합니다. 장대 양봉은 또 쫓아갔었죠. 나 빼놓고 도망갈 것 같으니까 쫓아갔었더니 아주 또 떨어져. 조정받아. 되돌림을 줘. 어떻게 해요? 되돌림 주면 사면 되는데 꼭 따라가서 사죠. 그리고 이제 코피 터지면, 전문가님, 손절할까요? 그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거기에 그냥 속설을 믿고서, 그죠? 주가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런 일을 벌리는 거예요. 더 재밌는 일은 뭔지 아세요? 올라가는데, 그죠? 사세요, 그냥. 아, 전문가님, 나, 그죠? 밑에다 대놨다가 안 사줬어요.
그것이 정답인 거로 알고 있어요. 아니, 명인들의 책들을 한번 읽어봐봐요. 지정가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개인 투자자들만 이상하게 배웠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내가 사고 싶은 종목 그냥 시장가로 사는 거지 뭘 지정가로 사요? 여기다가 뭐 대놓고 뭐 밑에서 산다고요? 아니, 더 올라가 버렸는데? 어떡할 거예요? 또 내일도 대놓을까요? 또 밑에다 대놓는데요. 더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 속이 이제 부글부글 끓죠. 내가 꼭 사고 싶은 종목이고 그만 살만한 종목이라는 것이 기업의 가치가 분석이 되고 다 됐다면 여러분은 그냥 시장가로 사버리는 거예요. 무슨 뭐 밑에다 대놓고 뭘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그거 지금 돈 몇 푼 그거 여러분이 장기 투자라면 아니 2,000원이 비싸게 사면 뭐 할 거고 1,000원이 싸게 사면 뭐 할 거예요? 정원사랑님도 어서 오세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얼마나 들고 갈 거냐, 여러분의 수익이 커질 거냐 작아질 거냐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죠? 그것이 1,000원이 싸든 1,000원이 비싸게 샀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가로 사라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너무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 일리 같다. 3번 한번 눌러보시고요. 에이 틀린다. 4번 한번 눌러보시죠. 여러분이 오늘 사서 내일 팔 거라면, 아니 오늘 사서 오늘 팔 거라면 당연히 싸게 사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장기 투자라면 여러분이 지금 1,000원이 비싸게 사든 5,000원이 비싸게 사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얼마나 잘 들고 가고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수익이 커지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가로 사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막상 안 사고 버티고 밑에다 대놨더니 장대 양보로 쭉 나가니까 아차, 아유 전문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냥 살걸. 그냥 살걸.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한번 볼까요. 어제 뭐죠? EM넷이었나?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 봐요. 우리 유료원도 그 다른 전문가 방에서 배워갖고 온 거예요. 밑에다 대놓고, 아, 밑에다 대놓고. 뭘 밑에다 대놔야 그냥 시장가로 사야죠. 추천 나갔으면 사고, 안 살라면 그냥 안 사고. 그냥 사세요. 시장가로 삽니다. 딱 샀더니 어떻게, 빵 나갔죠. 또 나갔죠. 어떡할 거예요? 또 밑에다 대놨나요? 또 밑에다 대나요? 사집니까? 안타깝죠, 저는 보면. 사는 방법을 너무 몰라요. 아, 사고 싶은 종목이고 중장기로 투자한다 그러면 그냥 시장가로 사는 거지 무슨 뭐 밑에다 뭘 대놔야 대놓기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명인들이 시장가로 사지 무슨 그저 지정가로 밑에다 대놨다가 사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종목이면 확신을 했으면 몇 개월을 들고 갈 거냐 1년을 들고 갈 거냐 여기에 수익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 나는 이격나서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더 들고 갑니다.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수익에 거기서 차이 나는 것이지 내가 1,000원이 싸게 샀고 1,000원을 비싸게 샀던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공부한 방법이 전부 틀린 방법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그죠? 자, EM넷이 그래서 네, 하늘담비님도 어서 오시고요. 사는 방법을 몰라서 지정가 매매에 현혹되지 말라. 주가가 마음에 들면 시장가로 매수하는 거예요. 자꾸 아래에 대놓고 매수하면서 이걸 뭐 싸게 산다고 우기죠. 그죠? 이렇게 투자는 다 잘못된 투자예요. 자, 어제 만약에 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벌써 수익이 얼마 났을지 보시죠. 아이고야. 그죠? 아이고, 올라가는 거 밑에다 대놨다가 안 사줬습니다. 밑에다 대놨더니 안 사줬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오늘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벌써 수익이 얼마예요? 순식간에. 아니, 얘는 왜 가는 거야? 기분 나빠. 내가 안 샀는데. 벌써 15% 났어요. 그럼 이거 잘라서 15% 났다고 자랑할까요? 템플턴의 식구 15% 났다고 자랑 별로 안 하죠. 그죠? 어제 추천 나왔는데, 땅! 어우, 맛있어. 자, 이런 것이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사야 되는지 사는 방법부터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코롱티 시즌이죠. 아이고, 여러분 굉장히 이거 투자했다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템플턴의 식구는 이 장난을 한번 했습니다. 자, 우리 의료원들한테 실제로 있던 얘기를 보여줄게요. 신규 상장 종목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요? 매도하고 도망쳐라. 분명히 했죠. 시초가를 돌파하니까, 야, 이거 뭐, 그냥, 그죠? 우리 유리원들한테. 이거 온통 난리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올라갈 때 한번 사볼까요? 아침에 갑자기 첫날 안 올라, 그 다음날 상한가 가려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수 들어가라. 해보고 싶으면 매수 한번 해보세요. 매수하고 추세를 올라갈 때까지만 먹고 날라와라. 아, 그랬더니 또안 팔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자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냥 자르세요. 재밌었죠? 코롱 티슈진. 잘라요! 그랬더니, 잘라요? 에? 자, 올라가니까, 야,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딱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순간 잘라버려. 그랬더니, 아니, 장타나 장대원복 나왔는데, 아직도 안 잘랐어. 요거로서 끝내야 됩니다, 이거는. 더 나가면 들고 가지만 더못 나갈 땐 은봉이 나왔으니까 그냥 잘려버리세요. 그래서 나안 잘라서 여기까지 냈어. 먹은 것도 별로 없어. 여기 올라갔을 때 그냥 잘라버리세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얘가? 아이고야, 안 잘랐으면 죽었지. 시초가를 깰 때는 어떻게 일단 튀고 봐라. 튀고 봐라. 제발 잘랐으면 좋았지. 또 코롱티 시즌이 무슨 뭐 일본의 기술 수출해서 뭐 어떻게 되고 뭐 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코롱 생명과학에서 몇 프로를 들고 있으니까 아 무지개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템플턴은 얼른 팔고 튀어라 그랬습니다. 진짜 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지. 인보사 식약처에서 판매 금지하고 FDA에서 인보사 임상 중지 공문 수령하고 개인들은 집단 소송 들어가고 이거 뭐요? 신규 상장 종목은 과도한 프리미엄과 기업 정보가 부족하고 공모 확정가가 시초가보다 높은지를 확인하고 시초가를 돌파하면 가보지만 돌파하지 못하면 어떻게 알아? 튀어라. 정말입니까? 예, 정말. 몇 개만 보여줄까요? 시초가를 깨면 튀어라. 제발 이거 가르쳐 주는 대로 하세요. 시초가를 깨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현대, 롯데. 시초가를 깼잖아요. 그죠? 계속 깨잖아요. 빨리 도망가는데도 물타기 시켜.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물타기 시킨다니까요. 그럼 코피 터지면 여기 가서 항복하지. 아, 손실이 너무 커져갖고 감당이 안 됩니다. 항복. 망하는 거잖아요. 시초가만 깨면 그냥 도망갔으면 됐잖아요. 시키는 대로. 가르쳐줘도 안 해요. 그죠? 현대로텀 엄청 좋다고. 아, 삼성생? 그럼 너는 안 그러냐? 예? 너도 한번 보자. 시초가가 얼마니까? 12만 천 원입니다. 12만 천원 시초가를 깨고 내려갔잖아. 팔고 도망갔잖아요. 안 사면 되잖아요. 지금 뭐예요? 뭐 꽝이잖아요. 10년이 다 됐는데 꽝이야. 올라가 보지도 못해서 시초가를. 뭐안 사면 되잖아요. 시초가를 돌파하면 매수하라. 어? 너무 잘 맞네? 궁금한 거, 종목. 올려보시죠. 궁금한 종목.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나무? 나무가? 더 보자. 시초가를 돌파하고 나갔네. 그럼 어떻게 해요? 매수. 쫙, 오! 깨네? 추세 이탈. 잘라.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지. 요것만 알았어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넥스원. 시초가를 돌파하고 나가네. 전문가님 샀는데 어떻게 해요? 추세만 그려. 아무것도 없어. 그냥 프리미엄이니까 추세만 그어서. 깨면 어떡하라? 그냥 잘라버려. 아이고야, 끔찍하다. 전문가님, 잘랐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75% 먹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냥 들고 있었으면 죽었지.
여러분이 보통 신규상장 종목이 조사해보면 제가 조사하면 100개가 중에 만약에 100개가 있다고 그러면 70개는 하락, 20개는 횡보, 10개는 상승입니다. 물론 100%는 안 맞아요. 제가 통계를 내본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퀀트라는 거잖아요. 퀀트 투자라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만들어 버린 거죠. 신규상장 종목은 쫙 해갖고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데이터를 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20% 정도는 횡보 그저 이루고 있더라고요. 70%는 하락해.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그냥 골로 가는 것도 있어요. 어디로? 지구를 떠났어. 그죠? 상장 폐지돼서. 그런데 10%는 올라가. 그러면 그거 먹으려면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해야 되죠. 한 번도 여러분들은 이런 데이터를 내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20%, 10%, 30%, 70%는 명확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제가 대충 그냥, 예? 대충 데이터를 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정도의 확률을 보이더라. 그래서 시초가를 돌파하는 것은 매수해 보되, 그죠? 돌파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뭐를 전문가들의 방송을 들으면 그것이 뭐 기술이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분은 알아요? 여러분도 모르고, 그죠? 전문가도 그 기술을 전문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대응하는 거예요. 대응 영역으로 아우 떨어져 잘러. 그러면 진짜 이렇게 떨어지지. 어이 끔찍하죠. 아찔한 거잖아요. 아, 기업이 뭐, 기술이 좋아서 뭐, 저기, 항공방을 만들고 얘가 앞으로 뭐, 어떻게 돼서 뭐, 굉장히 좋을 거다 그랬는데,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누가 이렇게 파는 거예요? 또 금융투자가 파나요? 오늘이 5월 9일이죠. 예, 기관은 좀 파네요. 외국인 여태까지 별로 안 팔다가, 그죠? 금융투자가 연일 팔고 앉아 있죠. 쟤들 돈못 벌어요. 그죠? 다 팔았는데 뭘로 다 사요? 그죠? 줄기차게 팔아. 예, 그저께는 또 뭘마요? 5천억이 넘게 팔아버렸죠. 안타깝죠. 거기다 연기금까지 합세해서요. 그래, 연기금 무슨 돈을 벌어요? 작년에 연기금이 얼마나 돈 날린 줄 아세요? 백억 자산가님도 어서 오시고요. 연극임이 얼마나 날렸어요? 외국에서 작년 6월 달까지 우리나라에서 연기금이 8조 몇천억을 날렸습니다. 12월 달까지 11조가 날렸습니다. 외국에서 8조를 벌어온 거를 국내에서 8조를 날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연기금이라는데 도대체 뭐 하는 데예요?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죠? 노후 보장을 만들어야 될 자리를, 돈을 까먹고만 있어요. 맨날 팔고 사가지고 다 까먹고 앉아 있어요. 심각합니다. 예? 좋은 주식을 사도 시원치 않은데, 맨날 팔고 사다 돈다 까먹고 앉아 있어요. 진짜 다 잘라야 돼요, 그 사람들. 정신 못 차려요. 그죠? 정신 못 차립니다. 작년에 11조인가 날렸다고 그런 것 같아요. 아, 11조 무슨 강아지 이름입니까? 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항의를 해야 돼요, 그런 데다가. 글을 써가지고. 도대체 연기금이 단타 쳐가지고 수많은 자산을 날리고 있으면 국민들의 노후는 누가 보장하냐는 거지. 외국 가서 돈 벌어오는 건왜 그래요? 외국은 종목들이 오래오래 가면, 한번 가면 오래 가잖아요. 미국 같은 주식들은 오래 가지요. 우리나라도 좋은 주식은 오래 가는데 다 잘라가지고 손실을 내고 앉아 있어요. 제대로 된 주식을 살 생각은 안 하고, 그죠? 그리고 손실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6월 달까지 8조 얼마? 얼마를 날렸고,
그죠? 2018년에 장이 안 좋은 거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연기금이 최고의 두뇌를 갖다가 투자해서 하는데 그렇게 돈을 날려버리면 국민적인 누가 어떻게 노후 보장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노후 보장을 만들려면 국민연금 못 믿어요. 오늘 어떻게 하나 좀 볼까요? 투자집계 가서 국민연금 뭐 하는지 한번 보자. 오늘 연기금은 좀 사나요? 5월 9일이다. 예, 네, 코스닥 팔고 있습니다. 87조 팔고 코스피 51억 삽니다. 참, 아니 뭐 하는 짓거리예요? 맨날 단타나 치고 앉아 있고요. 돈 까먹고 앉아 있고요. 심각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돼, 이제는. 주식에서. 그렇죠? 연기금을 못 믿겠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무료 방송, 무료 종목으로 지난주에 줬던 것이 대원 산업이죠. 나쁜가요? 괜찮은 종목이죠. 그렇죠? 여기서 추천했던 건데요. 그죠? 자, 시장은 오늘 많이 조정하지만 이 종목은 돈 버는 기업에다가 현금성 자산이 시가 총액보다도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천했던 거예요. 자, 가만히 들고 가보시고 욕심내서 많이 투자하진 마시고. 자, 그러면 또 노래 한곡 듣고요. 제가 이 연기금을 또 비난했다고 해서 화살이 돌아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